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언제나 우리의 관심사죠.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또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전기차 유재일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연말이 다가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네. 참고 있거든요. 그 언제나 드리는 질문 다시 한번 네.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국 시장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 포드, GM, 포드는 올해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100% 이상 상승을 했죠. 두 배 이상 올랐죠? 네. 그런데 그 우리나라 그 H4 그 자동차 회사 있거든요. 또 K4. 그렇죠. 도대체 왜 그 옆으로 가는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 좀 미국 자동차 회사들만의 어떤 독주하는 좀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유럽 자동차 회사도 별로 안 올랐나요? 그러니까 뭐 폭스바겐이나 뭐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올해 한 1분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2분기,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는 유럽이나 뭐 일본,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가장 주가 흐름이 부진했었고 뭐 그다음으로 이제 한국 자동차 업체도 부진했었죠. 그다음 그랬었는데 이젠 미국 업체들만 좀 독주하는 현상이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좀 강화되는 게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 미국 전기차도 아니죠. 미국 자동차 그쵸. 브랜드들은 왜 그렇게 주가가 센 건가요?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거기에서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좀 수혜를 보는 거는 미국 업체들이 굉장히 좀 반응이 좀 센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상장이 얼마 전에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리비안이 이젠 픽업 트럭 모델을 출시를 했었을 때 사전 예약 대수를 예를 들어서 5만 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포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공개했던 F150 라이트닝 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0만 대 정도 지금 사전 예약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리비안이나 이런 애들이 뭐 5만 대, 뭐 15만 대 정도 가지고선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에 있는 업체들은 뭐 20만 대 이상으로도 뭐 이제는 사전 예약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싸다라고 볼 수 있는 또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젠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국내 전기차 시장이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글로벌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국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전 세계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차량 반도체 이슈 때문에 기대했었던 신차들이 또 늦게 나오다 보니까 네. 거기서 또 모멘텀을 못 받는 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실적이 안 좋아서 막 이렇게 주가가 흐름이 부진했다라기보다는 이런 흐름을 좀 이런 선진국 업체 대비해서 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제가 뭐 자동차 사려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요즘에 자동차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은 빠르면 6개월 그쵸. 늦으면 8개월에서 1년까지도 지원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최근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모자란 거니까 공급만 풀리면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던데 이게 매칭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실적이 예. 폭발적으로 좋아질 수 있죠. 분명히. 하지만 근데 그런 기대가 사실은 2분기 때부터 저희가 존재를 했었죠. 네, 거의 느낌상으로 거의 1년간 풀린다,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이런 예. 얘기들이 계속 이제 지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워낙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 확실히 풀린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내년까지도 이거 어려운 상황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래서 9월달에 그런 우려들이 확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주가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하회를 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거기에서 좀 비관론에서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가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니까 네.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중국 시장하고 그리고 유럽 시장이 전체 시장 수요 성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럽 쪽에 있는 메이커들이 환경 규제가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신차들을 출시를 하면서 유럽 시장이 이제는 연 100만 대 이상 전기차 판매 시장으로 성장을 했고요.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두 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도 이젠 최대 시장이었었는데 올해 또 폭발적으로 200% 가까이 판매가 증가를 하면서 순수 전기차만으로 200만 대 이상 되는 시장이 됐고요. 한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35만 대에서 40만 대 정도 연간으로 판매하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10만 대 조금 못 미칩니다. 올해 기준으로. 네. 그래서 작년 대비로는 이제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성장을 하긴 했지만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은 올해는 중국하고 이제는 유럽이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내년이 되면은 이제는 미국하고 그리고 한국 시장도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로 좀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먼저 미국 시장을 말씀드리면은 출시되는 모델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한 20종 정도 전기차 신차 모델들이 출시가 됐고요. 내년도가 되면 40종 이상이 출시가 됩니다. 뭐 많이 얘기하는 뭐 리비안이나 루시드 모터스 그리고 뭐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뭐 픽업 트럭 모델들이 쭉 나오죠. 전기 픽업 트럭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글로벌 OEM들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 신차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뭐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는 한국에는 모델을 이미 공개를 했지만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내년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미국 전기차 시장이 올해 대비해서 최소 두 배 이상 성장을 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하고 유럽이 주도하던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도 이제는 아주 굉장히 강한 이제 주도 시장으로서 떠오르는 해가 이제 내년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정부 계획안을 보게 되면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보조금 상한에 따라서 이제 판매가 좀 결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지금 정부 판매 목표치가 120% 정도 증가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는 8만 대 정도 전기 승용차를 보급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였다라고 한다면은 내년도에는 17만 5천 대, 뭐 버스랑 트럭 이런 것까지 다 시면은 20만 대 이상 보급을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뭐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볼륨 측면에서도 이제 10만 대 이상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또 한국 시장도 좀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면은 사실 현대기아차 국내 전기차 시장 5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었을 때 가장 크게 수렴할 수 있는 메이커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현대기아차가 될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기에서 국내 시장에서만 올라오는 부분도 이제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이제 또 현대기아차에 굉장히 상당히 강점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또 빨리 성장한다는 게 또 크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굳이 현대 기아차 말고도 글로벌 자동차 종합 메이커들이 전부 다 전기차고 심지어 도요타도 뭐 내년부터 전기차 뭐 상용해서 네. 발표한다. 저 이런 뉴스 봤었는데 뭐 물론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지금 테슬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테슬라죠.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이 커지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테슬라 말고 기존 레거시를 갖고 있던 업체들이 전기차를 이제 폭발적으로 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조금 이르긴 하지만 이 시장 주도권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낌새가 보이는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은 당연히 이제 테슬라가 되겠죠. 네. 거기에서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테슬라가 될 거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나 이제 기대에 부합하는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이제 배터리 데이 때 공개했었던 이제 기술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베를린 공장하고 그리고 이제 텍사스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했었던 스펙이 그대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전혀 게임이 안 되겠죠. 왜냐면은 배터리 성능은 거의 뭐 30-40% 증가하는데 뭐 원가는 이제 반값이 되는 뭐 아주 차세대 기술이 적용된 것도 아니고 기존에 활용 가능한 기술만으로도 우리가 잘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은 당연히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구체화될 수 있는가, 현실화될 수 있는가,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베를린 공장에서 뭐 이제 뭐 스파이샷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은 뭐 이제는 얘기했었던 뭐 구조화 배터리 셀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차세대 배터리 공장 예를 들어서 뭐 전극공
건식 전극 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라인이 배치된 게 좀 확인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그게 정말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면은 굉장히 파급력이 크겠죠. 테슬라가 상해 공장에서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거의 실질적으로 넘버원 업체가 된 거거든요. 네. 뭐 이제는 모델로는 이제 넘버2긴 하지만 첫 번째로 많이 팔린 모델이 이제 홍강 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5-600만 원밖에 안 하는 뭐 아주 이제 초저가 모델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 1위에 올라간 건데 이제 유럽 시장의 현지에다가 본격적으로 공장을 짓기 시작을 했었을 때 또 이게 단일 사이트로는 캐파도 가장 큽니다. 뭐 70만 대 가까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 베레이 공장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러면 이제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략하기 시작한다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시장 점유율이 확 변하겠죠. 지금 유럽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두 배 이상 증가해서 100만 대 시장인데 테슬라 베레이 공장 단독으로 70만 대 캐파를 가지고선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이제 확 변화가 올 수 있는 좀 이런 또 모멘텀이 또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텍사스 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공장 올라온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순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뭐 그거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사이버 트럭이 나왔을 때 어떤 스펙으로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변화들이 좀 내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젠 지금 일반적인 OEM들 저희가 소위 말하는 레거시 OEM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전기차 모델들의 스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이젠 기술적인 어떤 평준화가 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이제는 어떤 상품성을 잘 이끌어내느냐 이런 정도의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 뭐 이런 점들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이제 픽업트럭 시장을 놓고선 이제 시장을 놓고선 아주 진검승부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또 좀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로만 보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전기차나 수소차들이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팔린다 뭐 이런 네. 뉴스가 간간이 되게 파편적으로 들리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의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선전을 하고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 뭔가 좀 밀리고 있는 느낌인가요? 나름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준점을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거보다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문제는 지금 전기차라는 게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신규 진입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지금까지 없었던 차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만 가지고서는 안심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굉장히 좀 파편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별로 어느 정도는 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잘 팔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테슬라가 베를린 공장에 딱 들어갔었을 때 시장 판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도 이제는 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현대기아차는 그럼 예상보다는 뭐 좀 잘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내연기관차 기준으로는 뭐 한 자리 퍼센트인데 뭐 전기차 기준으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잘하고 조금 있는 조금 더 잘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반도체 이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네네. 모든 업체들이 다 지금 진검승부를 해서 올해 판매 성과를 놓고서 이제 그거를 비교를 하는 상황이었으면 이게 조금 더 편했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업체마다 좀 입장들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뭐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는 반도체 수급차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모델 출시 자체를 미룬 메이커들도 있었고. 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독일이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엄청나죠. 많이 늘어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또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의 판매 대수만 가지고서는 뭐 100%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도 정도가 되면은 정말로 상품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어떤 리뷰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본다면은 상당히 선보하고 있다. 그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자동차 그 반도체가 없다는 말은 사실 올해 연초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네. 연말 정도면은 이런 현상이 좀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연말에 다 왔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슈인 상황이고 네. 그럼 이 자동차 반도체 어떤 공급 부족 이거는 시장에서는 언제쯤 해결될 거라고 보통 보십니까? 지금 예상들 하는 걸로는 2023년은 돼야 된다라고도 또 1년 남았어요?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예, 이게 예. 좀 설명해 드리면은 그러니까
반도체가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 특히 최신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 수요량이 한 3배 정도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배가 많습니다. 네, 3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오토메이커들이 내연기관차를 많이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거를 경영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일단은 전기차 판매 대수만큼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반도체 수급이 여기로 좀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반도체를 많이 먹는 차가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병목 현상이 조금 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왜 자꾸 반도체 이거 풀린다 그랬다가 안 풀린다 그랬다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쇼티지 상태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내년도 하반기까지 계속 쭉 가기는 갈 건데 이제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부진 상태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분기 때라든지 2분기 때 뭐 4월, 5월 달이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9월 달이라든지 갑자기 이렇게 움푹 이제 파인 거죠. 그 달에는 그러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제는 괜찮아진다. 근데 그 파인 거에서 회복이 된다라는 거지 구조적인 쇼티 자체가 해소된다라는 얘기는 아닌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적으로 이거를 좀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연초 대비해서 글로벌 생산량 전망치는 한 10% 정도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정도가 되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생산 판매 다 회복이 될 거다. 2022년도가 되면 2021년도가 되면은 그래도 20년 대비해서 생산 판매가 10% 이상 증가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산량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 연말로 가면서 오히려 작년보다도 생산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왜입니까? 코로나 같은 것 때문입니까?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반도체 네. 수급차 영향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약간 생산 쪽에서의 어떤 뉘앙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초 대비해서 눈높이가 확 낮아진 거죠. 내년도를 보는 거는 올해 대비해서 그래도 10% 정도는 늘어날 것 같다. 왜냐하면 올해 너무 반도체 수급차 영향이 너무 컸고 그리고 그게 하반기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었어요. 상반기에도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어서 내년도에 그래도 10% 정도는 늘 것 같다. 하지만 레벨로 보면은 여전히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올라오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 자동차 반도체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그 공장을 좀 늘리면 좀 공급을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 반도체 이젠 리포트들이 나오는 걸 좀 봤는데 2년 정도 보통 통상적으로 걸린다라고 합니다. 아 공장을 짓기 시작한 다음에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설비를 다 채우고 가동을 하려면은 통상적으로 2년이 걸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죠. 빠르면 이제 작년 말부터 반도체 쇼티지를 이제는 호소를 했기 때문에 뭐 그때부터 설사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년도 말은 돼야지 가동이 가능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 그 라인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게 이런 쇼티지 상황이 한 아이템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설비를 구하는 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연된 걸 감안하면은 내년도 하반기에도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좀 우려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년도 하반기면 1년 남았는데 1년간도 뭐 당분간은 반도체 부족이란 말이 계속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근데 이 곡선을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이 생산이 저희가 이제 싸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8천만 대 중후반 대 정도 월별로 이제 연환산을 했었을 때 8천만 대 중후반 정도면은 지금 9월달 10월달에 7,300만 7,600만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나 생산 강도가 굉장히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되 이제는 뭐 8천만 대 후반이나 9천까지 가는 게 아니라 8천만 대 초중반 정도에서 이제 밸런스가 맞는 좀 그런 단계로 가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당분간은 뭐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내연기관에선 사실 좀 관심을 좀 떼고 좀 부진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시장에 올인하거나 그쪽 경영 목표를 달성하려고 모든 힘을 쏟고 있는데 이런 전기차 시장 강세 뭐 지금이야 초기 때니까 뭐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기술의 발전이 상당히 따라와야 내연기관을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전기차 시장 강세는 뭐 내년 아니면은 뭐 내후년에도 쭉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 계속 간다. 계속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미국, 유럽 모두 다 매년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도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전기차 대수가 늘어나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지금 대부분의 글로벌 OEM들이 경영 목표 자체가 이제는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점유율을 가져갈 것인가, 요걸로 지금 경영 목표들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거를 잘해야지 이제는 인정받는 CE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전체 우리 몇백만 대 팔았냐, 400만 대 팔았냐, 500만 대 팔았냐, 판매 대수라든지 아니면 수익성 목표 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했다면은 이제는 업계 분위기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판매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소비자들의 베이스를 끌어모았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내연기관차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전기차는 이제는 계속해서 증가한 추세는 유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충전망이 따라와줘야 되겠죠. 네. 이제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그 망이 있어야 되니까 충전망이 따라와줘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재 이런 것들의 수급이 좀 원활해야 되네. 그러니까 배터리 수급이 원활해야지 또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배터리 수급이 원활해야 된다라는 이제 두 가지 조건만 된다면은 계속해서 좀 판매는 늘려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개인 방송에서 조금 말한 적은 있었는데요. 지금 뭐 위원님도 말했듯이 충전망. 네. 사실 전기차에 저희가 접근하는데 가장 고민이 충전망이거든요. 그렇죠. 전기차 보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충전기가 있냐 없냐가 엄청나게 스트레스고, 맞습니다. 막상 있다고 해서 갔는데 누가 또 앞에 충전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충전망 기업들은 요즘 좀 어떤가요? 충전망 기업들 주가가 뭐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냈었죠. 왜냐하면은 바이든의 그 빌드 백 베러라고 해서 그 인프라 안에 75억 달러 정도가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네네. 충전망을 이제는 확충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차지 포인트나 뭐 많은 업체들 주가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상승했는데, 최근에 약간 좀 조정세입니다. 전기차 업체들하고 비슷하게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맞고 있습니다. 거기도 혹시 뭐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서 충전망을 예상보다 빨리 깔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닌데요. 네네. 근데 이젠 밸류에이션들에 대한 좀 부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최근의 조정은 사실 뭐 다른 것보다는 너무 이제 단계 급하게 올랐다는 이제 좀 수급 부담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거 두 개가 좀 겹쳐졌던 걸로 보이고요. 어떤 뭐 업황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주가 하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혹시 그 충전기 기업이 뭐 좀 뭐 네. 어디가 좀 열심히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뭐 이런 특별한 모습이 좀 보이나요? 글쎄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예. 이제 한전이라든지 뭐 이런 국내는 한전이라더라고요. 네, 이제 충전망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민간 충전망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제 충전기를 제조 뭐 보급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는 저희가 주유소 네트워크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충전망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민간 사업자들이 일단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것도 뭐 여기저기 한다고 선언은 많이 했는데 미국처럼 네.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 차지 포인트 네, 그렇죠. 뭐 이런 데처럼 특정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특정 기업이 좀 이렇게 울쑥 튀어나와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한전이 국가 기관망을 깐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깔아주고 있죠 열심히. 예, 빨리 네. 우리 집 앞에 좀 깔아줘야. 저도 전기차가 한번 타보면은 네. 생각보다 조용하고 해서 괜찮다 그렇죠. 이런 네. 말을 저 들었고 한번 시범 삼아서 옛날 무슨 프로에 타보니까 전기차를 타다가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내연차를 타면은 갑자기 옛날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칼라 모니터 쓰다가 허큘리스 모니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좀 충전망만 잘 되면은 네.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좀 빨리 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충전망에 돈을 엄청 쏟아부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충전망 목표치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배 이상 더 많이 충전망을 깔겠다. 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특히
초고속 충전망 같은 경우에는 30배 정도 더 많이 늘리겠다. 아, 30배요? 네. 예. 올해가 30기 목표였는데 내년에 900기인가로 제가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리고 완속 충전기는 거의 3만 개 정도 뭐 이 정도 보급을 하겠다라고 목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5분 정도 남았는데 네. 그 마지막으로 뭐 내년도 지금 연말이 거의 다 왔으니까 뭐 자동차 시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기업들의 그 전망을 전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말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친환경차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올해와는 다르게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에서 좀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해봤자 뭐 로컬 업체들이 다 그 포션을 가져가지 뭐 국내 업체들 수혜 보는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현대기아차 EGMP 같은 경우에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2배 이상 판매를 늘리는 게 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합산으로 이제는 30만 대 이상 EV 판매가 내년도에는 가능할 거기 때문에 볼륨 측면에서도 이제는 좀 무시할 수 없는 플레이어가 확실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는 전기차 관련해서 뭐 부품이 됐든 뭐가 됐든 현대기아차향으로 했었을 때 별로 재미없었지 않았냐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 물량 측면에서도 지금 9월 달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래도 내년도에 10%는 생산량이 는다라는 거거든요. 올해는 작년하고 플랫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최소 10% 이상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판매 같은 경우에도 5에서 6% 정도는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자산업 성장은 지속이 될 것이고 올해 이제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 내년도에 또 많이 할 수 있는 좀 한 해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이 제일 좀 힘든 구간인 것 같고 내년도에는 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본 거는 뭐 당연히 제 코가 석자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여쭤봤고요. 예, 우리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그리고 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의 어떤 대응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글로벌 전기차 시장 올해까지는 유럽과 중국에서 성장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이 성장을 하니까 미국이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다면은 정말로 올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진검승부가 내년에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 뭐 굳이 뭐 현대기아차가 아니더라도 어떤 부품 기업일지라도 아니면 연관 산업일지라도 좀 잘 올라타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광고 보시고 우리 3부 마지막 시간이죠.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